할렐루야. 오늘 새가족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료하셨는데 새가족들과 또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세상의 근심 걱정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서 다 털어버리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죠? 아닙니까?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죠? 이게 참 마음대로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기 개인은 아무리 행복하게 살고 싶어도 세상이 우리를 행복하게 살도록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아침에 일어나서 지난 어저께에 일어났던 일들을 신문을 통해서 또 뉴스를 통해서 보고 듣게 되면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들, 답답한 소식들, 슬픈 소식들, 심지어 화나는 소식들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조국 대한민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도 참 답답하죠. 안타깝고. 기도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어서 겪는 그런 일들, 뭐, 전쟁이 나서 사람이 죽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전쟁터이니까 이해가 된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요. 무고하게 사람들이 고생하고 희생당하고 할 때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까운 이웃나라인 캐나다의 뉴스를 보니까 주니어 하키팀 경기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버스가 사고가 나서 14명의 아이들이 죽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14명 또 아이들은 중상, 경상 이렇게 걔네들이 운동하고 자기 학교의 대표로 가서 운동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런 희생당한 것은 도대체 그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겪겠습니까? 아무리 그게 남의 나라의 일이고 우리 자식 일은 아니지만 정말 가슴 아프고 슬픈 일입니다. 어디를 봐도 죽음과 공포, 배고픔과 눈물, 불법과 고통이 이 세상 여기저기에 들려오고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 한 사람 그냥 편안하고 행복하다고 해서 행복을 느낄 수도 누릴 수도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면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믿기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세상의 이런 고통과 어려움에서는 좀 면제되고 좀 제외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면제가 되고 제외가 될까요? 병원에 가서 환자들 누워 계신 분들을 보면 심방을 해보면 거기에 예수님 믿는 분들도 누워 계시고 믿지 않는 분들도 누워 계십니다. 어려운 일들 당해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보면 잘 믿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예수 믿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전도서 9장 2절의 말씀에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다 일반이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일들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제사 드리는 자와 제사 드리지 않는 자, 예배하는 자와 예배하지 않는 자 말하는 거 아닙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겪는 일들이 다 일반적인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지. 쉽게 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도 때가 되면 죽게 되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묘지에 가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에 잠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그러면 우리가 보는 덕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덕은 무엇이죠?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어서 시간도 손해보고 돈도 손해보고 삶도 손해보고 오히려 예수님 믿어서 손해보는 게 더 많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 아니야. 이 세상 삶이 이것으로 그냥 딱 끝나는 것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오히려 이 세상에서 더 불쌍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곧 죽으러 간다. 제자들 중에서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아주 불안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굉장히 불안해지는 상태에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들이 너무너무 근심과 불안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지금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근심과 걱정에 휩싸인 불안에 휩싸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겪고 있는 근심 불안이 어느 정도이냐 하면 마태복음 14장 26절에 여기에서의 근심에 대한 같은 뜻으로 쓰여져 있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서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는지 예수님이 바다 위로 막 건너오시는 직접 걸어서 오는 것을 보고 그 한밤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이다 하면서 소스라치게 놀라 두려워합니다. 근심합니다. 그때 그 놀랐다는 그 말과 오늘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같은 뜻의 단어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근심이 어느 정도의 근심이라는 겁니까? 귀신 보고 놀란 만큼. 바다가 뛰노는 것처럼 그 마음 안에서 경랑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제자들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근심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근심이 큰데 근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주신 답변이 뭐냐 하면 대안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제자들 같으시면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아 역시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지 내 마음속에 이렇게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니까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이후에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되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런 분에게 정말 근심 속에 있고 답답한 속에 있는 사람에게 집사님 그렇게 걱정 근심이 많습니까? 믿으십시오. 믿으면 됩니다.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믿어지지요? 믿어지기는 그냥 화가 나죠. 어떤 분들은 이럴 때 막 아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동감이 되는 거죠.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금 믿어지면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하겠냐는 겁니다. 자기가 좀 교회에 와가지고 아 그렇지 않아도 이해가 안 돼서 자기의 삶의 어려움이 닥치는 부분 자기의 그 고민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좀 하나님 저를 좀 이해시켜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많은 사람에게 아 집사님 뭘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면서 믿으려고 합니까? 믿으면 된다니까. 믿으라니까. 그 얘기를 하면 더 믿기 싫어요.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다. 그럼 철학자들 중에서도 데카르트 같은 철학자는 나는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생각하는 갈대다.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생각이 그 사람에게 인간에게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하지 말고 내 머릿속에 생각이 돌아가는데 그냥 믿으라니. 이게 정말 힘든 일인 거죠. 인간이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간 스스로 알고 있지만 문제는 인간이 인간의 생각에 그 테두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다는데 더 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믿으라고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의 말씀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안 믿어지는데 자꾸 믿으라고 그러세요. 이게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데 누군가가 제가 신앙생활이 잘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할 때 잘 차근차근 설명해 주면 좋겠는데 안 믿으니까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안 믿어줘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안 믿는다고 또 막 호통을 칩니다. 예수님께서 야단을 치시지는 않지만 마치 제자들의 근심에 대해서 제자들 입장에서는 선문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14장 2절 3절 말씀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걱정 근심에 휩싸여서 예수님이 갑자기 어디론가 가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고생 끝에 낙이 있다고 이렇게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함께 있다 보면 반드시 예수님은 왕이 되고 우리는 출세할 날이 올 것이다. 그거 하나 보고 따라다닌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누가 나를 팔 것이고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고 그 불길한 얘기를 계속해서 너무너무 불안한데 예수님은 거기다 대고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를 믿어라. 거기에다가 내가 어딘가를 가서 내 아버지의 집에 가서 거처를 너희들을 위해서 마련할 것이다. 그리고 그 거처는 내가 준비를 다 해놓을 것이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리고 갈 것이다. 제자들은 더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니까 가슴이 막 답답한 게 더 터질 것 같았을 거예요.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기를 꺼려하니까 그 중에서 답답했던 사람 중에 대표인 도마가 오늘 뭐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은 없겠지만 여기서 도마는 막 요리할 때 쓰는 그 도마 아닙니다. 여기서 도마라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한테 답답한 나머지 이렇게 묻습니다. 14장 5절 말씀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요? 예수님께서 그런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서 거처를 마련해서 오는데 너희들이 내가 가는 길을 다 안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마가 그냥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지. 도마 입장이 때로는 우리 입장이 됩니다. 도마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예수님께서 도마야 네가 마음이 답답한 것은 알겠는데 내가 다시 차근차근 좀 설명을 해줄게 잘 들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14장 6절 말씀 이어서 이렇게 딱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을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미치고 팔딱 뛰는 거예요. 어떤 분도 믿음이 좋은 분들은 아멘 이러시지만 이게 도마의 입장에서는 속으로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 내가 졌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겠고 그 길도 모르겠고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휩싸여 있는데 나를 믿으라고 하시더니만 영 엉뚱한 얘기 계속 하시다가 막판에 딱 하시는 얘기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도마 입장에서 예수님 잘났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충분히 제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가 있지만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믿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정말 잘 도무지 이해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근심 걱정을 다 알고 계시는 상황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들 중에서 그 근심 걱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들 중에서 정말 해결할 수 있는 게 그 안에서 어느 정도 될까요? 채 뭐 몇 퍼센트 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학자들마다 뭐 90%는 자기가 일어나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다. 그런 것까지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한다. 이런 얘기 하죠.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갈 때 비행기 좀 흔들리면 두려워서 호들갑 떱니다. 이렇게 해서 죽을까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근심해도 그 근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심거리들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이야기는 그 근심거리들을 나에게 맡기라는 뜻입니다. 그 모든 염려와 걱정거리들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들이 근심해도 답도 얻을 수 없고 해결도 안 되는 일들을 가지고 근심하지 말고 나에게 맡길 뿐만 아니라 나는 이제 너희들은 내가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염려하지만 아니다. 나는 지금 내 아버지 집으로 가서 너희들이 올 그 장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셔서 무엇을 예비하실까요? 거기에서 예비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갈 곳. 이 땅에서 우리도 살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도 사고 또 집을 사신 분들은 모기지도 하시고 또 길것 옛날에 사놨는데 요즘 그 텍사스에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그러죠. 작년 그 통계를 제가 들어보니까 2016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년 동안 이 텍사스 안으로 달라스 쪽으로 오신 분들이 10만이 넘는다. 14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1년 기간 동안 온 사람들만 14만. 그러니 여기가 얼마나 사람 인구 밀도가 많아지고 또 집값은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뭐 오래전에 집을 사놓으시고 이제 프로퍼티 텍스 안 내셔도 되는 분들은 상관이 없으시겠지만 가만히 있는데 세금 더 내야 되는 분들은 별로 사람들 이쪽으로 몰려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신다 그래요. 원래 텍사스에 오래 달라스에 오래 사셨던 분들은 집값은 자꾸 오르고 천국에 우리가 갈 곳에 주님이 예비하시면 거기는 집세, 모기지, 어디에 가야 되는지 내 집은 좁을지 클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준비해 놓으시는 그곳이 좁지 않다는 겁니다. 많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이걸 안 봤으니 믿을 수가 있어요.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김 목사에게 뭐 이메일을 보내시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파워포인트로 여기 딱 띄워서 천국에 이런 집들을 하나님 마련하고 있으면 딱 보여주면 다 뭐 할렐루야! 그 다음 주부터 막 교인들이 더 불어나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집 없고 집 작은 교인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지는 않고 우리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것을 상상해도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신 가장 좋은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으신 가장 좋은 것 있습니까? 지금까지 마음에 품으신 가장 좋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상상이 안 가는 거죠. 뭘 봐야 상상도 하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눈으로 본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교도 안 될 만큼의 장소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보실 수 있어요. 믿음으로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영접하신답니다.
거기로. 제가 얼마 전에, 뭐 얼마 전이 아니라 좀 더 됐는데 신과 함께라는 한국 영화를 봤습니다. 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어떤 그게 신과 함께라는 영화는 기독교 영화가 아니에요. 막 한국의 무속 신앙과 불교와 도교와 힌두교 이런 게 막 짬뽕이 된 세계관 속에서 만들어진 영화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인들하고 같이 그 영화를 봤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강력 추천하셔서 저도 봤습니다. 저도 은혜를 받았어요. 그 영화의 주인공이 소방관인데 열심히 불을 끄고 굉장히 착하게 사는 효도하고 막 이렇게 효성이 지극한 이 주인공인데 불 끄다가 그 현장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전설의 고향이나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 자기가 그 몸에서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자기 몸을 이렇게 보고 이 뭡니까 그 검은 갓 검은 한복 이런 거 입은 사람이 와가지고 합시다 이러면 데려가잖아요. 근데 그 영화를 보니까 이제 까만 양복 입은 사람이 와가지고 가십시다. 아 이제 현대 그 저승에서 온 사람들은 좀 다른가 봐요. 까만 양복 딱 입고 딱 가는데 이제 죽어서 들어가는 사람들 거기 줄 서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보니까 그때부터 해서 일곱 개의 지옥의 문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일곱 개. 보니까 그 이 땅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가 일곱 개의 그 관문을 통과하고 통과할 때마다 통과하면 또 그다음 그래서 일곱 번째까지 이렇게 가면 그 유명한 염라대왕을 만나고 그때까지 아무 문제 없이 패스한 사람은 다시 인간으로 환생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고 은혜 받은 이유가 뭐냐면 나는 한 관문도 통과할 수 없다. 예수 믿기를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만약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요 죽어서 이 땅에서 아무리 그 사람이 착하게 살아도 제가 볼 때는 절대로 그 관문 통과할 사람 없습니다. 절대로 그 관문 통과할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과 죽음에 대한 세계관이 거기에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VIP 대접을 어느 정도까지 받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최고의 VIP는 뭐 대통령 뭐 이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으로 오면 미국의 공항에 이렇게 탁 내려서 이 카펫이 쫙 깔려있는 그 계단을 내려옵니다. 그러면 준비하고 있었던 거기에 이 사람들하고 그 VIP에 걸맞는 뭐 똑같은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영접을 하지 않습니다. 다 맞이하죠. 보통 우리가 이 중에서 또 좋은 대접을 받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의 예를 들면 제가 어느 나라를 간다 이러면 그런 영접을 받는 게 아니라 공항에 이미 들어갈 때부터 신발 벗고 양말은 안 벗어도 되지. 신발 벗고 벨트 풀고 뭐 차고 있으면 이거 풀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아, 그, 이제, 그, 들어갈 때, 그, 공항에 들어갈 때 나중에 손들게 하잖아요. 항복. 그렇게 해서 비행기 타고 내리면요. 곧바로 들어옵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왜 왔냐? 뭐 때문에 왔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얘기 다 하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진짜 VIP는 그런 거 없잖아요. 딱 타고 가서. 영접 딱.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장소에 우리가 나중에 그곳을 가면 주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우리를 VIP로 영접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믿음으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죽을 수도 있고 이 믿음이 있어야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분들을 위에 무릅쓰고 그 오지로 갑니까? 이 믿음이 확실하니까 어디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죽든지 주님이 나를 VIP로
영접하실 것이니까.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 믿음까지 이른 사람들은 담대하게 거기를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선교사님들에게만 그런 VIP 영접의 은혜가 마지막 날에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비결, 그것이 바로 14장 6절의 그 말씀인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것은 대통령이 되는 만큼의 이 땅의 수고를 지불해야 그런 VIP 영접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구만 믿으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공로의식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VIP로 우리를 영접해 주실 주님, 이미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그 감사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님 전하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아니라 교우 중에 한 가정이 그 친척의 아픈 분을 만나기 위해서 타주를 갔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을 한번 만나서 타주에 계신 그 친척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정말 오늘 내일 하신다 그러세요. 60대 분이라 그래요. 요즘 60대 같으면 뭐 젊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 참 걱정이 많으셨겠습니다.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그분은 믿음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온 미국에 있는 일가친척들 다 와서 가족사진 번듯하게 찍고 파티도 하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울다가 웃다가 은혜 받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서 잘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중에 죽어서 7개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 만큼의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때문에 마지막 날에 자기가 어떤 영접을 VIP로 받게 될지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하고 우리의 염려, 걱정을 주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자기를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문제는 내가 잘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지, 정말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내가 아는 예수님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는 비교가 안 되는 분이지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알면, 그렇게 하나님을 알면 그분에게 우리 문제를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과 그분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못 맡긴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보다 더 모르는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시고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올해 올 초에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기표를 교회에서 나눠드렸습니다. 거기에 체크하시면서 지금 성경 읽기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 이번 주간에 성경 읽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올해는 꼭 그 성경 읽기 표 안에서 여러분 성경 읽독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잊어버리신 분, 나가실 때 성경 읽기 표 있습니다. 픽업하셔서 이번 한 주간 다시 성경을 읽으시고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시고 예수님을 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근심 걱정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리고 평강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넉넉한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